삼성화재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는지 저 보험안과 함께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삼성화재. 예전에 삼성화재가 건물 화재를 유지할 만 했죠. 인보험이 너무 쓰레기라서. 근데 넘을 수 없는 벽을 세우다 점점 삼성화재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좋아지고 있는지 저 보험안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화재 뭐 라이너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마이헬스 뭐 1,000만원씩 내돈내산 뭐 이렇게 있다.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녀 뭐 자녀보험 있고 이번에 15세 이후부터 가입이 가능한 잘한다. 네, 0세부터 14세 나머지는 지금처럼 현행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운전동의 플러스도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오토바이 보험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고 가정 슬기로운 가정생활 15세에서 90세까지 치아 덴탈까지 이렇게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일단은 여기 보시는 유마이슈퍼예요. 1호종 수수비가 탑재가 되었고요. 가입 연령은 여기 보시면 태아서부터 15세 근데 보장 공백 없이 완벽하게 근데 내돈내산 16세에서 40세 이거는 뭐 멜치랑 똑같네요. 네, 내돈내산 거의 16세에서 40세 그래서 납입면제 조건이 강화되었고 20년간 2배까지 체증형 이것도 괜찮네요. 네, 통원 일당 암, 뇌, 심, 통원 일당 집중보가 업계 최대 간병인 보장도 실손과 보장이 그대로 간병 완벽 보장 유병자들도 부담 없이 간병 플랜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삼성화재 요즘 만원으로만 찍어 맨날 그래서 만원으로만 나와요. 자, 삼성화재 자녀보험 활용 점정을 찍다 뭐 활용도도 아니고 있잖아 옛날 뭐죠 그 열혈강호 열혈강호 저도 아직까지 보는데 20년간 그래서 활용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검은 같은 게 헛소리 그만하지 않고 그만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새로워진 유 마이 슈퍼스타예요. 자, 18종 동시에 1호종 역시 메르치랑 똑같아요. 구수수비와 신수수비 같이 따로따로 하면 안 먹히거든요. DB한테 다 발리거든요. 그러니까 신수수비와 구수수비 같이 가입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단독 진단비 기타 부정맥이 단독 진단비가 된다는 거 이거 괜찮네요. 베일리 검사 급여시 연간 1회 소아성장 호르몬 결핍증 치료비 급여시 1회 송조수증 그래서 약제 치료비 급여시 1회 보장으로 가능하다. 우리 아이 수수비는 퍼펙트하게 수술 회당 반복 지급 1호종 그래서 삼성화재는 수술 회당 타사는 1호 회당이 아니고 일단 연간 1회밖에 안 준다. 그래서 공백 없이 준비할 수 있는 수수비죠. 뭐 종수수비 같은 경우는 1호종 18종 N대는 뭐 N대 2대 주요기관 111대 4대 그 다음에 기본수수비는 상해 질병 입통원 종수수비 기타 수수비는 암 유사암 골절 화상 그 다음에 자녀 10대 질병 그 다음에 5대 장기이식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낮출 건 낮추고 높일 건 더 높인 어린이 건강보험이에요. 16세까지 40세까지 네. 그전에는 0세부터 35세까지 어린이 보험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0세부터 15세 그 다음에 16세에서 40세까지 새로워진 내돈내산 1640 가입 연령은 높이고 납입면제 혜택은 자녀 수준으로 그래서 가입 연령은 더 낮췄고요. 그 다음에 납입 조건은 암, 뇌혈증 급성심근 경색에서 암, 질병 후유장애, 뇌혈과 허혈성 중대한 부식, 뇌손상 수술비까지 그래서 납입면제가 가능하다는 점. 자, 트렌드를 반영할 빠른 체증 정격 탑재예요. 그래서 20년간 2배 체증형 진단비, 암뇌, 허혈성, 간병인은 상해 질병 입원일당 수술비는 상해 질병 입통원 수술비. 자, 빠른 보장을 위해서 일단은 면책 감액견이 없어야 돼요. 유사암 진단비, 뇌혈관, 허혈성 그리고 감액 없이 표적항암, 양성자, 세기조절 이런 게 모두 다 가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치료는 병원에서, 취침은 집에서. 이 뜻이 뭐냐면 치료는 집에 병원에서, 취침은 집에서. 암내심 치료도 통원 시대예요. 그래서 큰 병 걱정 없는 통원 일당 예 이렇게. 아산병원의 통계치에 의하면 암 환자 중 92.8%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대요. 굳이 입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 환자 110만 명, 통원 암 환자 100만 명, 입원 환자 7만 9천 명이라는 겁니다. 암 통원 일당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어요. 암 치료비 통원 일당
요한병원 제외하고 연간 30회. 신규담보가 암 직접 치료 통원 1당, 암 직접 통원 1당, 상급병원, 요양병원 제외.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눈 좀 뜨세요. 눈 좀 자지 마시고, 네,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제 영상 보시고 또 공부해서 좋은 상품 가입하셔야죠. 또 우리 시청자, 보험 설계사분들은 9월달, 8월달 끝난 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9월달에 또 신상품이 나오면 또 판매를 하셔야 되니까 9월달 또 마지막 주가 추석이다 보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클로징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내열과 허혈성 통원 일단 라인업도 완벽하게 내열과 허혈성 통원비, 그래서 삼성화재는 오로지 되고 타산 통원비가 안 나온다. 삼성화재라면 이번 간병 걱정 끝. 네, 걱정 끝이에요. 자, 간병인 사용일당 15만원, 그 상급종합병원 26만원, 이렇게 해서 2023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4대대 실손 21,590원, 아, 그리고 이렇게 간호간병하면 2만원대, 그래서 이게 두 개 같이 합치면 41,000원대로 간호간병과 병원비가 나오는 실손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하다. 질병 진단 또는 상해사고로 입원 상황 현황이에요. 일반 병원이나 일반 병동 입원 후에는 개인 간병인 고용 시에 139,000원. 하지만 간호간병 통원, 일단 상급종합병원은 거의 4,500원. 이렇게 해서 거의 두세 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보장금액은 165,000원, 296,000원. 당연히 보장료율이 좋으면 이쪽으로 하셔야죠. 아니, 보험금이 비싸면. 근데 꼭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싸면서 좋게 설계를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 실손보험이나 간병 담보로 이 모든 거 단도 5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주요 플랜이에요. 저렴하게 준비하고 유병자 플랜. 간병인 사용일당, 요양병원 제외 요양원, 요양병원에 입소했으면 요것만 나오는 거죠. 요건 안 나오고. 네. 간호간병 통원 일벌일당 다 합쳐서 얼마? 26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26만원. 네. 보험료는 2, 3만원대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체증형으로 준비하는 유병자 간병 플랜. 그래서 간병인 사용 일당. 이렇게 해서 20년 후에 2배. 그래서, 납입기간 종료가 끝나면 보장을 2배까지 줘요. 2배까지. 왜냐면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나는 가입담보 좀밖에 없어요. 근데 납입할 돈도 없고. 그럼 나중에 가입한 게 완나 시점에서 20년 지나면 가입금액 보장이 두 배로 올라간다. 네.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해서 또 같이 가입하면 거의 23만원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20년 후 간병인 사용 예시 보면 일반 병원에서 간병 사용 시 30만원.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사용 시 4만원. 네, 이렇게 나오고요. 20년 후에는 간호간병 통원 서비스도 19만원, 24만원, 29만원. 그래서 체증형 계속 올라간다. 삼성화재의 대표 상품은요, 감액 면책기한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액 면책기한이 없는 것, 그만큼 확률 받고 보험료 안 내셔도 된다는 겁니다. 네. 네, 그 납입 면제고 감액 면책기한이 없다. 네. 암만 감액기한이 있고요. 네. 감액기한 없고 면책은 있다. 타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50%까지 감액은. 근데 면책기한은 거의 없는 회사도 있고 90일 선택을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 나머지 짜잔 특약은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